네, 안녕하십니까. 알토입니다. 토트넘이 방금 전 끝난 경기에서 첼시에게 0-1로 패하면서 EFL컵 준결승 2차전까지 내주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첼시는 결승 진출에 성공을 했고요. 합산 스코어 3-0으로 비교적 좀 수월하게 3년 만에 결승 진출에 성공을 한 첼시였습니다. 네,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제 좀 실점 장면이 조금 아쉬웠는데요. 전반 18분 만에 코너킥 상황에서 리디거 선수에게 헤더골을 헌납을 했고요. 그러면서 이제 리드를 내주면서 출발을 했습니다. 네, 근데 실점 장면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골리니 골키퍼의 좀 어정쩡한 위치 선정과 펀칭 시도가 실점의 빌미가 되었는데, 콘테 감독은 이제 이날 요리스 선수를 벤치에 앉히고 골리니 골키퍼를 선발 출전시켰죠. 네, 경기 전 인터뷰에서 보면은 이제 이날 경기 후에 리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기들이 연이어 있기 때문에 요리스를 쉬게 한다고 밝혔죠. 하지만 골리니 골키퍼는 아쉬운 플레이로 실점을 했고, 선제골이 절실했던 토트넘에게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죠. 네, 그리고 또 이날 경기의 분위기를 좌우한 또 다른 원인으로는 VAR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. 전반 중반이었죠. 호이비에르 선수가 돌파를 하다가 류디거가 태클로 저지를 했고, 파울이 선언이 됐는데, 페널티 박스 안과 밖 굉장히 또 애매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. 네, 그래서 처음에는 안드레 마리노 주심이 페널티킥을 선언을 했지만 VAR 실과 교신 후에는 박스 밖 파울로 정정을 했죠. 네, 후반에도 이제 한 차례 페널티킥이 번복된 경우가 있었는데 모우라가 박스 안에서 드리블 돌파를 하다가 드리블 돌파는 아니죠. 케인이 패스가 조금 길었죠. 그래서 이제 그 드리블로 좀 발끝으로 살려보려고 하다가 이제 케파 골키퍼와 충돌을 하면서 넘어졌는데 주심은 처음에 이제 페널티킥 선언을 했습니다. 이 후에 이제 온필드 리뷰를 통해서 노 파울로 정정이 되고 말았네요. 아, 네. 그리고 또 후반 18분에는 케인이 추격골을 터뜨렸지만 이마저도 VAR 끝에 옵사이드로 판정이 나면서 토트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, 네. 좀 합산 스코어 3-1로 따라가면서 한 30분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기회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케인의 오른발이 첼시 수비수의 몸보다 조금 더 앞서면서 옵사이드 판정이 선언이 됐습니다. 이렇게나 세 번이나 VAR 판정을 통해서 토트넘의 추격의 불씨는 살리는 데는 좀 실패를 했고요. 분위기에도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받는 불운을 겪고 말았습니다. 근데 사실 이두 번의 페널티킥 판정, 번복 판정이 있었잖아요. 근데 사실 이제 플레이, 그 경기 중에 플레이를 보면 이제 파울이 사실 좀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. 네, 두 번째 이제 케파 골키퍼도 발끝으로 자기가 먼저 이제 걷어낸 장면이 보였고요. 그리고 첫 번째 상황에서도 류디거가 처음에 박스 바깥에선 파울이 좀 명확했는데 그 안에 페널티 박스 안에서 이제 호이비에르가 걸려 넘어진 장면을 보면 뭐 자신이 이제 양발이 좀 겹치면서 넘어지는 장면도 보였고요. 네, 그래서 류디거 선수도 경기 후에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를 통해서 첫 VAR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네요. 난 자신 있었다. 박스 안 상황은 호이비에르가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진 거다. 그리고 차분히 기다렸다라고 말하면서 네, 명확하게 자신이 또본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네요. 네, 한편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좀 다리 부상으로 결장을 했고 경기에 뛰지를 못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모우라 선수와 케인 선수가 투톱으로 나섰지만 첼시의 위디거나 뭐 크리스텐센 이런 센터백 조합에 막히면서 이렇다 할 찬스를 만들지 못했습니다. 네, 이럴수록 팬들은 이제 손흥민 선수에 대한 뭐 그리움, 아쉬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. 현지 팬들 좀 반응을 보니까 네, 이런 얘기가 있네요. 첼시는 심지어 벤치에도 1군 스쿼드를 짤 정도로 비싼 선수들이 있다. 하지만 우리는 손흥민이 빠지니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. 라는 팬도 있었고요. 그리고 뭐 노손, 노파티 그러면서 네, 손흥민이 없으니까 네, 경기가 좀잘 풀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좀 우회적으로 돌려서 이야기한 팬들도 있고요. 그리고 나는 로메로와 다이어, 그리고 손흥민이 굉장히 그립다라고 이야기를 한 팬들도 있습니다. 네, 스쿼드의 차이에 대해서는 사실 콘테 감독도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서 언급을 했습니다. 네, 토트넘과 첼시의 현재 상황을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. 비교는 공평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라면서 현재 이제 부상 선수 상황, 그리고 스쿼드의 좀 네, 뎁스 차이 이런 것들을 좀 인정하는 코멘트를 했네요. 네, 토트넘은 이제 주말 아스날전 그리고 또 이제 그 이후에 그
첼시와의 또다시 만나는 경기가 또 나오잖아요. 네,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또 연이어 있는데, 현재 손흥민도 부상이고, 뭐, 에릭 다이어 선수도 부상이고, 그래서 공격과 수비, 굉장히 핵심 선수들이 지금 빠져있는 상황인데, 그리고 또 이제 오늘 경기 막판에 케인 선수도 좀 부상이 의심되는 장면이 좀 나왔습니다. 네, 험난한 일정이 예상되는 토트넘인데, 이제 부상 선수들까지 굉장히 또 나오는 상황이라, 네, 주말 아스널전 어떤 식으로 콘테 감독이 또 전략을 또 전술을 들고 나올지 궁금한 상황이네요. 네,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. 저는 다음 경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